자, 1번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니까 누구에게 하라고요? 허가권자에게. 근데 이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후진 것들을 의뢰된다고 그랬죠? 농지, 산지, 하천,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도 의제됩니다. 따라서 사도 개설 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답은 5번이고요. 2번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건데, A도 BC에서 30층의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따지면 허가권자는 B시장인데, 그쵸? 대형 건축물이니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B 시장에게.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이것만 나오면 안 되죠. 건축법령뿐만이 아니라 단계 법령에서도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1번 지문은.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그려놓고 뒤에 보면 환경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환경에 관련된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과 관련된 건요, 절대로 건축물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환경에 관련된 건 뭐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대지에, 대지.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자, 대지 면적이,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 대지 안에는 뭐를 하라고요? 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경, 환경, 이런 거는 다 대지 중심이지, 건축물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축 면적을 뭐로 바꿔야 돼요? 대지 면적이, 이렇게 돼야 돼요.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면, 허가권자는요, 환경이니까 국장이면 안 되겠죠? 누구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하세요. 많이 틀렸고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요. 얘가 맞고요. 사전결정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자가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자, 통보받은 자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물 지으면 되는 거지. 지가 이거 통보받았다고 사람들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전결정 통보받아서 혜택받은 놈이에요, 지가 이렇게 공고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지랄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지가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하는데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서 그 건축물 지으면 되는 거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틀렸고, 사전결정 신청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자, 이제 3번 갑니다.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원칙이죠.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고요. 일반시군에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예요. 근데 대형 건축물이라면 도지사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에 불과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아야죠. 2번 질문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단 대형 건축물의 공장하고 창고는 뭐 된다고요? 제외. 허가받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뭐 이 얘기인데,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서 이고를 또는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지 더 정확한 거예요. 됐어요? 2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대형 건축물은 21층 이상인 것도 대형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대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고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고를 또는. 됐어요? 그래요.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물인데, 이거네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뭐하다는 거예요? 부적합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도지사의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5번이에요. 5번 하나 한번 읽어드려 볼게.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에요. 침수가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지하층에, 어디에다가요? 이런 곳인데 지하층에 무슨 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면 너는 물고기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지상층이라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더군다나 지하층에다가 거실 용도로 써서 산다는 얘기는 너는 인간이 아니다. 붕어처럼 살아라. 뭐 이거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허가를 거부할 때는 항상 자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라? 심의. 그래서 2번 지문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3번 지문은 원래 법조문에 있었어요. 근데 수업시간에 많이 안 했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3 이상 모여서 증축해서 10만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이 됐어요. 대형 건축물입니다. 예, 이럴 때는 자,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줄 때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거네요. 그럼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이죠. 이런 곳에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예,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죠. 무조건 되고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해줄 때 도지사의 승인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정을 해줘야 돼?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면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보죠. 똑같은 거예요.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2를 증축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10분의 얼마?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이 됐다. 그럼 대형 건축물이에요. 다만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죠. 예. 자연환경을 보호, 자연환경 보호, 5번 수질 보호 나오죠. 이거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근데 900이고 2층이면 어느 것도 하나 해당되지 않죠. 그럼 얘는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에 보면 주거환경 보호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죠. 규모와 관계없이 용도가 뭐면 위락 숙박시설이라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답은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번. 자, 6번 갑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6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돼요. 자, 갑니다.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인 건축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 층인 거면 3층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뭐 받으라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거예요. 2번 연면적 10분의 3을 모여서 증축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 됐어요. 대형 건축물이죠. 다만 창고는 공장은 포함 제외. 제외.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의제되죠. 연면적의 합계가 200인 건축물이에요. 그럼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높이 얼마 이하? 3m 이내에 모는 증축은 소규모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를 했어요. 그럼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7번 허가와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계속 나오죠? 네, 똑같은 문제 나와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온다.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공장에는 포함 제외, 제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틀렸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하는 건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리 뭐만 하면? 협의하면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협의받은 건축물은 협의한 건축물은 1년 안에 착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그래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거 알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고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인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8번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단, 요 단서도 좀 알아두세요. 몇 층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 이내로 10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는 거 있죠?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개정된 거니까. 신고는 건축 공사 완료 후에 지체 없이 해라. 오예요? X예요? X. 얘는 신고했다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라는 얘기는 미리 신고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거고요.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한 사항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신고한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하라고요? 신고. 그 얘기한 거예요. 5번이. 자, 9번.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읍면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면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의 건축. 창고는 물건 쌓는 거죠? 200 이하. 만약에 이게 축사나 작물 재배에서 하면 동물 키우고 작물 재배해야죠? 그럴 때는 400 이하. 요거는 생활을 위한 거다. 뭐 하라고요? 신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옆에 있는 단서 꼭 알아주시고요. 자, 표준 설계도서는 요거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표준 설계도서라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는다. 경미예요, 안 경미예요? 경미예요. 뭐 하라고요? 신고. 자, 5번인데 공업지역 지구단위계 구역인데 산업형, 그 다음에 산업단지 다 공장 지을 수 있는 거죠. 소규모 공장이면 5.2 공장이에요. 5.2 공장은 동시요건이지. 또는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2층 이하로서 이렇게 돼야지. 2층 이하이거나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이라면 신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거 공업지역의 5.2 공장 동시요건이죠. 신고. 농림지역의 2층 2층이고 연면적 150인 주택의 건축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거니까 신고. 맞죠? 30층인 건축물 그럼 얘는 허가 대상이죠. 하더라도 기둥 3개를 무한대요. 수선하는 거 주요구조부에 관련돼서 수선하는 거 있죠. 주요구조부와 관련돼서 수선하는 건 생활을 위한 거다. 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읍면지역에서 300인 축사 작물재배에서는 400 이하라고 그랬죠. 네, 맞고요. 자, 5번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 어디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래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뭐 받으라고요? 허가. 그래서 답은 몇 번 하셔야 돼요? 5번. 11번.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착공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틀렸죠?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지사 지정공고. 그러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위락 숙박시설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에요. 틀렸고 건축주가 누구라면 국가라면 공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뭐만 하면 된다고? 협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틀렸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4번이 맞고요. 허가를 받았다면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 받은 준공검사는 허가 받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거지.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준공검사가 의제됩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12번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그럼 100제곱미터 이내죠? 네,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건축주가 이 건축물 게재해서 설계도서 작성해서 허가받았어요. 허가받았을 때는 A야. 근데 이자가 B한테 팔았어. 이 건축물을 B한테 뭐 했다고요? 팔았어요. 그러면 건축물 게재에 대해서 허가를 준 거죠. 그러니까 B는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A에서 누가 B로 건축주가 바뀌었다는 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건축주 명의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해야 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가 큰 거지 공작물의 축조 신고는 작은 거예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했다면 공작물의 축조 신고는 당연히 뭐된 것으로 본다. 의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허가를 받은 경우 뭐지? 4번이 틀렸죠? 5번.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신고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 신고사항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바꾸기 전에 뭐하라고요? 신고하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넘기시면 허가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수질보호 도지사 지정공고. 그러면 3층 이상인. 맞아요? 네. 관광호텔이니까 숙박시설이죠? 얘는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숙박시설인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즉시 장관에게 뭐하라고? 보고. 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요것만 나왔으면 건축위원회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신고하면 몇 년 안에? 1년. 그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답은 5번. 건축허가 착공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장관 나네요. 장관. 국토관리상 맞죠? 그러면 허가권자에 제한할 수 있다.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면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얘가 틀렸네. 이래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장관이 요청하더라. 그러면 누가? 국장이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면 첫 번째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건축위원회 뭘 거쳐라. 시민. 시도지사가 시장건축구청장의 권을 제한했다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장관은 지나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5번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21층 이상인 건축물 광역시 그럼 누가 허가권자예요?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뭘 받으라고요? 승인.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다면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인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설계도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허가 받았는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했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16번 제한이에요.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1번이 맞고요. 2번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맞죠? 예. 국토관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했다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장관은 내용을 공고해라. 아니죠. 지나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권자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7번 건축허가로서 간주되어지는 사항이 아닌 거. 그냥 하나 외우세요. 소방에 관련된 건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건축허가 받으면 웬만한 거 다 의제됩니다. 근데 소방에 관련된 건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답은 1번이에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딱 이것만 알면 돼.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면 무슨 대상이고 건축허가 대상이고 여기가 아니면 축조 신고 대상이다. 끝. 됐어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가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나왔죠?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라고요? 허. 아, 그럼 1번 맞는 거예요. 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이거 나왔죠? 얘는 축조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신고 대상도 축조 신고 대상도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네, 건축 허가 내줄 때 이거 아까 배웠잖아.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적합한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도시공개시설부지에서의 규정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해야지 허가받는 거죠. 틀렸고. 5번.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은 어디에다가 기재한다고? 가설건축물 대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한다고? 가설건축물 대장. 별도의 대장이 있는 게 가설건축물하고 도로예요. 도로. 도로하고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대장이에요. 도로는 도로 대장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9번 가보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죠?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에요. 끝이에요. 1번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죠. 왜? 얘는 철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지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층수는 4층 이상이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몇 층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3층 이하여야 하고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요하면 안 되고 자 용도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0번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뭐 1번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맞잖아요. 무조건 되고 도시공개시설 안 나오면 다 무슨 신고? 축조 신고 대상이에요. 그렇죠? 다만 1번과 같은 경우에 존치기간 있죠? 존치기간은 원래 3년 이내잖아. 근데 1번과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또만 존치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하나만 알면 되고요. 견본주택 같은 것도 축조 신고 대상이고 신고 대상 건축물의 존치기간도 몇 년 이내고 3년 이내고 자 그럼 존치기간 만료 얘는 연장 허가나 연장 신고해야죠. 그럼 이거예요. 존치기간 만료일 여기가 만료일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됩니다. 연장 여부 물어봐줘야 돼요.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중요하니까 좀 신고보다 좀 중요하죠. 그럼 얘는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니까 허가를 신청해야죠. 예, 만약에 축조 신고 대상이면 존치 기간 만료 며칠 전, 7일 전까지 얘는 신고 축조 신고니까 연장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5일 전이 아니라 며칠 전, 7일 전. 신고 축조 신고는 항상 뭐 하기 전에? 축조하기 전에 미리 사전 신고다 이런 얘기예요. 자, 21번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나왔네.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입니다. 아까 풀어본 건데 다 됐고 4번에 보면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였죠. 22번 갑니다.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 사용 승인 대상이지. 축조신고, 공작물은 사용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공용 건축물은 협의 대상이죠. 사용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고, 자, 사용 승인을 받으면 오수 정화 시설 설치 신고. 설치 신고는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뭐예요? 준공 검사가 의제되겠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7일 안에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뭘까요? X까요? X예요. 이거예요. 며칠 안에, 7일 안에 뭐를 하라는 거야? 검사를 하라는 거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는 거죠. 예? 예. 무조건 되고 7일 안에 사용 승인서 내줘야 됩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만약 여기 검사에 뭐 했다면, 불합격했다면 사용 승인서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줘요. 7일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검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 교부해 줘야 되는데, 맞아요?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더라 안 내주더라? 안 내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4번은 많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사용 승인할 때도 말로 하면 안 되죠? 신청서에 감리자가 작성한 완료 보고서. 완료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도서를 뭐 해야 돼요?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임시 사용 승인권자도 허가권자고요.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몇 년? 2년. 얘가 틀렸네. 자, 임시 사용 승인이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및 대지가 구경에 정하는 기준에 뭐 했을 때만, 적합했을 때만 승인해주고요. 대형 건축물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는 연장할 수 있고요. 5번 정도 하면 눈에 익혀두면, 임시 사용 승인 시 식수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라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24번입니다.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건축주가 건축공사가 뭐 되면? 완료되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아니 벌써 틀렸잖아. 완료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하기 전에 그럼 돼도 안 돼. 벌써 틀렸잖아. 읽음. 국어만 잘해도 틀렸네. 1번은. 그렇죠? 예. 공사 감리자에게, 뭘 또 공사 감리자에게 해. 완료된 후 쓰려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가동 개시죠?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허가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이죠. 감리 완료 보고서여야 되죠. 그래서 시공자가 아니라 누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라. 많이 틀렸고요.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아니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말장난이지 뭐. 25번.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하는 거예요. 며칠 전, 이거 없어요. 그냥 착수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돼요. 이거를 착공 신고라고 그래요. 착공 신고는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축조 신고, 착공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협의 대상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까 다 해준 거고. 2번이 맞고요. 감리자는 위반 건축물을 발견하면 시정,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자가 여기에 불응한다면 지가 뭐라고 허가를 취소해? 감리자가. 예, 감리자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얘 말 안 들어요. 허가 내준 거 취소 좀 시켜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뭐를 하라고? 검사를 한 후에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야 되고요. 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26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요. 이번에 이거 하나 개정된 거니까 하나 알아둡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00 이상이에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1000 이상. 그게 바뀐 거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관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안전관리 비용은 건축 공사비의 몇 프로? 1%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공법이니까 예치금은 원칙 뭐로 예치해야 돼? 현금. 원칙은 현금이에요. 근데 보증서로도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의하다고 판단하면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 명령 내릴 수 있는데, 스스로 개선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예치금 활용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답은 5번이야.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정의에서 두 문제, 건축 허가나 신고에서 두 문제, 사용승인까지 이 정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지와 도로인데, 여기에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도 되게 쉬워. 건축법은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얘는 너무 쉬워요. 문제도 맨날 똑같잖아. 그쵸? 지겨워 죽겠어, 아주. 대지예요. 대지의 기준입니다. 이 대지는 우리 아까 여기서 배웠네. 대지는 뭐라고요? 필지. 대지는 필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이용하기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는 반드시 도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라는 거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아까 여기 써 있죠? 이런 도로예요. 됐어요? 네,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용하기 편리하려면 얼마 이상을? 2m 이상. 이거 알면 돼. 얼마 이상을 접하라고요? 2m.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 강화 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 6, 4. 공장이라면 3, 6, 4. 끝. 됐어요? 자, 이번에는 안전이에요.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낮을 수도 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환경이에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 저기 써있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에는 반드시 조경을 하여야 한다. 근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시험지 나올 만한 것만 써줍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하고 공장. 다만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포함 제외. 제외. 또 한 가지, 대지면적이 얼마? 5천 미만인 대지에다가 공장 건축하잖아요. 그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알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알면 돼요. 자, 도로와 접해 있는 이 대지에서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뭐라고요?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은 지정하는 거예요? 딱 규정된 거예요. 규정된 거예요. 건축선은 지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원칙은. 따라서 이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라면? 지하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여기 강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같은 거 있죠? 얘는 열고 닫을 때라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이거 알면 돼. 끝. 됐어요? 대지와 도로에서는 이것만 딱 알면 한 문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가봐요. 1번. 대지의 안전입니다. 옳은 거.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대지. 그럼 안 된다니까. 자, 뭐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되고요. 배수의 지장이 없다면 도로 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습한 토지, 습지 매립지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건축물 지을 수 있죠. 다만 안전을 위해서 뭘 설치해라? 옹벽. 그리고 대지에는 오수나 빗물 같은 거 우수 처리하기 위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답은 5번이고요. 2번. 옹벽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축조시 신고해라. 아니죠. 아까 옹니. 옹벽은 몇 메타를 넘을 때? 2m 넘을 때 축조신고고, 습지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성토, 지방개량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안전을 위해서 뭘 설치해라? 옹벽. 성토, 절토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 그 높이가 1m 이상인 곳에는 옹벽 설치해야죠. 자, 옹벽 설치했다면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대하고 배수시설만 나올 수 있지. 지지대, 배수시설 외에 다른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는 조경이에요. 대지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하여야 한다. 근데 대지면적이 얼마 미만인 거? 5천 미만인 공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설 건축물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옥상 조경이라는 게 있어요. 옥상에다 조경하는 거죠. 이거 우리 시험 문제는 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옥상 조경 면적은 옥상 조경 면적의 얼마? 3분의 2를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면적 중에서 대지 조경 의무 면적의 50%를 넘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초과할 수 없다. 조경 면적 있죠?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5번, 4번.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선계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옥벽의 외벽면에는 배수시설하고 지지대만 나와야지 나머지는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죠?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죠. 얼마 이상을? 2m 이상을. 틀렸고 가설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요거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다중이용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이라면 지하죠. 지하는 건축선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4번과 같은 문제가 잘 나와요. 요즘은 이런 추세니까 알아두시고. 자, 5번. 대지면적이 천인 곳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녹지지역이니까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니까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죠. 단 물류시설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못 된다고 제외. 그러니까 2번이 조경해야 되고. 자, 대지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장도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죠. 축사는 조경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6번 갑니다. 대지의 설치의무 조경면적이 얼마라고요? 600제곱미터인데 옥상 부분에 1200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1200에 얼마? 3분의 2. 그럼 얼마예요? 800이죠? 800인데 그 800은 대지의 조경의무 면적에 얼마를 정하면 안 된다고? 50%. 그러면 800 중에서 얼마만? 300까지만 조경면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800,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만? 300만 해주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 7번. 도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도로란 보행 가능해야죠.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죠. 너비는 4m 이상이면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도로법을 제외한 사도법 기타, 도로법 제외하면 안 되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 뭐가 된다고요? 도로 될 수 있다. 도로법 제외한 이것도 틀렸어요. 뒤에 없다도 틀리고. 막다른 도로 나옵니다. 막다른 도로 이거 몰라도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저기 아까 그려놨잖아. 막다른 도로는 이렇게 도로의 길이에 따라, 여기가 막혔으니까 도로의 길이에 따라, 자, 폭을 가지면 돼요. 자, 막다른 도로는 그냥 2, 3은 6 이렇게 알면 돼요.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2, 3은 6. 만약에 이게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 여기가 35m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라고? 6m 이상이에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그냥 이거 외우지 마. 시험 잘 나와. 자, 막다른 도로는 어떻게 외우면 돼요? 2, 3은 6. 이렇게 알면 돼요. 막다른 도로는 얼마라고요? 2, 3은 6.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 3은 막다른 도로.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정리해드리고. 따라서 25m니까 35m 미만이죠?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3m 이상이면 되고요. 대지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안 되지. 대지면적이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돼야지. 뒤에 건축물 나왔는데 앞에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이상하잖아. 그쵸? 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2, 6, 4.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건축법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고요. 8번. 도로의 개념 및 대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가 얼마 이상만 되면 4m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나왔죠? 5예요? X예요? X. 2번.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는 아직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여도 예정도로로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뭐하다고?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너비가 얼마 이상이면 이번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너비가 얼마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도 좀 문제가 있어요. 1번도 보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변경 고시가 되어야 하거나 건축허가나 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는데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원칙은 이 세 가지만 되면 이것도 도로 되고 이것도 도로 되고 심지어는 모두 된다고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1번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얼마래요? 30m. 그럼 35m 미만이죠. 몇 m 이상? 3m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공장의 경우라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장의
공장이 건축되는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요? 4m를 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 건축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건축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을 말한다. 오예요? X예요? 오예요? X예요? 건축선은 뭐라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거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틀렸죠?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는 각각의 도로가 8m 이상이면 적용되지가 않아요. 8m 미만이고 이렇게 이하 그러면 안 되고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도 미만인 경우에 가각전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가각전제를 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가각전제니까 제거될 게 전제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허가권자는 도시지역이네. 자,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라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그것도 좀 신경 쓰고요. 자,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건축선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특징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도시지역 안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라면 몇 m 이내에서? 4m 이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라? 심의. 자, 이때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건축선을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지면적의 포함 제외 포함 얘만 무조건 되고 포함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지정한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들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허가권자의 지정 건축선은 맞잖아요. 예외니까. 자, 대지면적에서 뭐 된다고 포함됩니다. 10번 똑같이 나오는데 시장건축구청장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예요. 5m 미만이 아니라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도로 모퉁이에요. 대지가 있어서 각각 전제한 선이 건축선이 되려면 도로는 8m 미만이어야 하고 교차각은 120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죠? 네. 지표 하에 지하죠? 지하에는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 있다. 도로 반대쪽 경사지 하천 등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돼야 되겠죠. 11번 같은 게 기출문제예요. 대지의 높이 몇 메타? 4m. 연면적의 합계는 90. 끝났네 벌써.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니까 뭐만 하라고? 신고. 맞죠? 자, 원래 도로면보다 대지는 낮으면 안 되지만 배수의 지장이 없다면 낮을 수도 있다.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죠. 공개공지는 뭐 생각하면 된다고? 다중이용 건축물.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중이용 건축물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중이용 건축물은 하여튼 건축법에서 다중 그러면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되려면 첫 번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5천 이상.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운동시설 있다고 없다고? 위락시설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16층 이상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1준위, 상준위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에서 공개공지 설치해라 이거죠?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얼마? 1.2배 이하에서 완화시켜주는 거. 이게 공개공지예요. 그러니까 3번 연면적의 합계 90제곱미터인 신고대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 확보하면 또라이. 자,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죠. 3m 접했으니까 되고 자, 얘는 높이가 4m밖에 안 되니까 4.5m 이하죠. 출입구 창문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번 가보죠. 아래에 그림과 같은 대지가 있다. 2번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과 최대 연면적을 구해라. 이런 거죠? 에이, 너무 쉽지 뭐 이건. 자, 근데 딱 보니까 도로가 2m밖에 안 되죠? 그러면 도로의 어디에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 너비 얼마씩? 2분의 1. 그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대지 면적은 90이죠? 9 곱하기 10은 얼마라고? 90제곱미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건폐율은 얼마래요? 건폐율은 50. 건폐율은 얼마라고요? 50. 90 곱하기 0.5.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 나오는 거고. 용적률은 얼마래요? 300 곱하기 3. 그러면 최대 연면적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45고. 여기는 270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국회 법 시간에 다 한 거.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 포함 제외 여부만 아시면 되는 거죠? 13번 갑니다. 대지 A에 건축선을 뭐 하래요? 고려하래. 그랬을 때 대지 면적 구하는 거죠? 네, 이게 시험도 한번 나온 건데. 이거지. 설로부지인데 여기가 도로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대지가 있는데, 아유, 이거 그림도 다 외웠어, 아주. 아유, 지긋지긋해. 자, 여기는 14m죠? 여기는 3m죠?
여기가 10m라고 되어 있고, 그쵸? 여기는 총 20m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고? 10. 그럼 여기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예요?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 근데 여기는 3m죠? 설러붙이죠? 도로의 어디에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 얘는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3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 더하기. 얘 구하면 되죠? 10 곱하기 7. 그럼 여기는 130. 여기는 70. 합치면? 그래요. 답은 3번이에요. 4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나오네요.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